2022년 7월 31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생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안에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성일 주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채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구하옵나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자유함 속에 그 진리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소외받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형편 어느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환우분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모든 환우분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또 그들을 간호하고 지키는 모든 봉사자들을 그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가정을 주님이여 더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주님 극히 사랑해 주셔서 저들이 주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오니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내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많은 고난 속에서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내는 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시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셔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7장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이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극한 고난으로 인한 이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전처럼 그렇게 충분한 준비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1년에 일독 하는 그런 규정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40평생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1년에 일독, 하루에 3장, 주일날은 5장, 그래서 일독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이제 한마음회인데, 한마음회가 한 45년 됐을 거예요. 군대 제대 후에 모임을 갖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 모임을 갖는데, 그것은 하루에 한장 성경 읽는 것이죠. 그래서 무려 40몇 년 동안을 꾸준하게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이 엽기서가 바로 우리 한마음회가 읽는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읽는 오늘 제 주일날입니다. 7장을 읽게 돼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카톡이 제 친구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 카톡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참 욥기 7장과 연관이 되는 그 친구와 연관이 되는 말씀이구나 해서 그 친구가 자기 딸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자폐적인 그런 어려움으로 있는데 그 딸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를 제가 이렇게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본문과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그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람 루라, 나의 딸 루라야,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오빠 낳은 두달 후, 내가 우리 곁으로 세상의 문을 열고 다가왔을 때, 꾸민가 꼬집어보는 해프닝도 있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너를 통해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 이루실 뜻이 있으시면 우리 딸 루라를 통해 이루시는 소원을 내 이름에 새겨 부르게 됐다. 이루라, 이루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라. 너의 이름은 우리가 너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이었다. 내 이름의 뜻을 밝혀 마음이 기쁘다. 시간은 가고 루라 너는 성장하니 듣고 싶은 말이 나의 마음에 간절히 학수고대하는데 내 입은 열리지 않고 내 혀는 묶여 있어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마음을 옥죄니 마음을 어둡게 하고 가슴을 누르고 늘 검은 그림자가 따라다녀 답답하고 불안하며 견딜 수 없었다. 시간마저 불안한 마음을 짓누르고 미래는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버려 불안과 공포, 좌절과 절망, 길동무되어 나의 일거수일투족 동행을 시작하니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은 여전히 위선을 떨치며 진드기처럼 붙어다녔다. 이럴수록 주님께 매달리며 통곡과 눈물로 호소하며 몸부림치던 그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들려왔다. 그 말씀을 들으며 내게 주시는 말씀은 가슴에 새기게 되었다. 나는 문제를 통해서 일한다. 꿈을 가진 자와 말한다. 나는 일하는 자와 함께 일한다. 이 음성을 듣고 나는 오늘까지 지배했던 불안과 절망을 주님 주시는 평강과 소망으로 통곡과 눈물을 환희와 미소로 바꾸고 너를 향한 사랑도 회복되었다. 내 사랑 루라야, 너로 인해 종을 떠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을 알고 감사드리며 부끄러운 일에 내게 용서를 빈다. 절망으로 한강변을 서성이며 잔인하게 너의 슬픔을 누르고 잔인하게 너의 숨통을 누르고 스스로 부모의 일을 포기하려 한지 주님의 염려하지 말라는 격려와 소망을 물거품처럼 소멸하신 우리 어리석음을 통곡과 눈물로 주님 앞에 펼친다. 루라, 너를 천사로 보내셨는데도 까맣게 모르고 절망의 늪에서 헤맸으니 지난 일이 참으로 죄송하고 수치스럽다. 이제는 궁정의 인생 목회를 결심했으니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드린다. 너를 보며 나를 날마다 죽게 하소서. 나로 주님 모습 드러나게 하소서. 이 결심, 이 모습 늘 새롭게 하소서. 루라야, 주 안에서 성숙하거라. 우리 엄마, 오빠, 나 모두는 사랑한다. 내 사랑 아름다운 루라를 아멘. 이라고 하는 이 시를 읽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런 이 친구의 고뇌와 고통, 이것은 바로 여비당한 그런 고뇌와 고통과 버금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잠깐 묵상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욥기는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 사단이 이제 욥이 이런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있고 이런 종들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냐, 그거 없으면 하나님 부인할 겁니다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만큼은 그만두고 그대로 두고 나머지 그 모든 걸 해봐라 하고 사탄이 이제 내려가서 그 가정을 갖다 정말 풍지박산으로 만들죠. 그러는데도 이 욥은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키는 그런 믿음을 지속하는데 그의 세 친구들이 이제 와서 또 변론을 계속 합니다. 맨 먼저 여기 보면은 엘리바스가 등장하는데 그 엘리바스가 이제 그 친구에게 너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네 몸도 그 고통, 네 몸이 그렇게 된 것도 그렇게 고통스러워 받는 것도 역시 이제 더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 너는 하나님을 부인할 거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이 욥은 그 엘리바스 친구 엘리바스의 그런 이제 부정적인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그는 그런 그 고난이 온 것을 얘기하면서 정말 내 몸이 이렇게 내 지금 이 지체 영육간에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다라고 하나님께 항거하는, 어떻게 보면은 항의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마치 친구처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다 이렇게 강의를 못 합니다만은 11절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않냐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 고난과 고통이 닥쳐왔는데 내 입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며 내가 바답니까? 내가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켜주십니까? 13절에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라. 내가 편안한 그런 가운데 갑작스럽게 닥쳐진 이러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매우 놀랐습니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고백이 뭡니까? 내가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그 친구가 그때 딸 때문에 잠시 동안 그 너의 뭐 숨통을 이렇게 하고 내가 같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 어쩌면 욕도 그렇게 동방의인이라고 하는데 이러니 정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놔주세요라고 이러니 고뇌의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며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계속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기의 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그 가정의 행복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마지막 남은 자기 몸이 몸도 이렇게 악창이 들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죠. 3장인 거 보면은 말이죠. 자기 몸을 기아장으로 긁을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자기 부인도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 그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 저주를 퍼붓는 그 아내.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자기의 목숨이 붙어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런 이 고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 그것으로 삼으셔가지고 나를 지금 이렇게 무거운 짐으로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21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라니까. 내가 이제 흙에 누리니 내가 곧 이제 죽게 됐습니다.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정말 극단적인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을 끝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러니 욥의 이 정말 극단적인 그런 생각도 해봤다라고 하는 이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욥이 얼마만큼 그 자기의 의지적인 믿음이 강해 있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 욥의 강한 자기 의지적인 믿음을 걷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세 친구를 보내가지고 변론을 하게 하고 마지막에 뭐 엘리홉을 보내주 32장에 보면 그때 욥은 그 얘기를 듣고도 그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등장을 해서 욥의 이런 이제 강인한 자기적인 믿음, 자기의 의지적인 강력한 믿음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 지적을 해주죠. 네가 그렇게 믿었던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너는 견디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한 이후에 욥은 42장에서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기사를 볼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채워주시고 욥의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 그가 이제 장수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의 얘기로 끝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개개인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이 여러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의 강도야 크고 적고 하는 그런 그 비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당사자, 당면한 당사자에게서는 극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주는가? 그런 것들이 왜라고 하는 질문, 퀘스천을 던지는 것은 자기 의지적인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고 놓게 하시면서 그것을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극한 고난으로 인한 고백은 뭡니까? 불평을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욥이 결국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영으로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을 말미암아 결국 욥기 42장에서 내가 귀로만 듣는 기동량의 신앙을 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주님을 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을 때 욥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에게 인정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우리들에게 귀한 귀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면한 과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현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난이 없었던 적은 별로 없어요. 계속 고난이 점철됐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게 한 것은 자기의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증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고난이 뭡니까? 그러한 고난을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다 조용하게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는 그런 순간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큰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아픔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진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합니다.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다 실패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그런 극단적인 어려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조용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네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내가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고난의 극치점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요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욥이 이런 고난에 처했을 때 자기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세 친구들을 보내시고 또 엘리를 보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고 하는 42장의 고백을 통해서 성화된 믿음을 갖는 욥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친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시고 그가 기도했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드리겠습니다. 평안히 쉬리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많이 누리겠네. 평안이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주를 일삼였구나. 내 주 예수 널 건져주시오니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지리로다.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